안민석 의원, 통화한 적도 없나요? 조혁 대위, 없습니다. 이게 오전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슬비 대위를 동행하기 위해서 군병원의 동의를 받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위증인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조 대위가 했던 진술의 신뢰가 크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일 날 대통령에게 주사를 안 맞았다? 안 놓았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얼굴에 빵꾸가 나고 얼굴 피멍이 들었는데도 대통령의 간호장교가 이거를 몰랐다. 하루 종일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특검에서 조 대위를 즉시 미국 못 가게 하고 조 대위를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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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훈 의원, 예, 의사 제가 지금 공가에 대해서 법명을 봤어요. 군 법명을.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이다.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조건은 1번 병역범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 2번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에 소환되었을 때, 3번 투표에 참가할 때, 4번 승진 전직에 응시할 때, 5번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번 건강진단을 할 때, 7번 외국어 능력 시험을 응시할 때, 8번 올림픽 전국체전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고통 차단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슬비. 이슬비 대위. 이슬비 대위는 공가라는 부분은 만약에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공가를 줬다 그러면은 군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국군 수도 병원을 고발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요거 분명히 따져 가지고 만약에 저 군인이 대위가 공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법적인 조치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슬비 대위. 네. 부대 병원에서 인사사에게 동행 허가를 받았죠? 아까 동행 허가 받았다. 제가 받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받은 사항이 아니고. 아, 자. 제가 받은 사항이 아니고, 예. 조 대위가 저를 같이 국회에 그 들어오는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제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대위가 결론은 자 정인 아 저 이슬비 참고인. 네. 조 대위가 그러니까 이슬비 대위를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같이 올 수 있는 조치를 부대에 요청한 사실이네, 그죠? 저희 부대가 아니고 조여옥 대위가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부 그죠? 측에서 국회 출입 절차에 그러니까 대한 국방부에 얘기를 하면서 요청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신청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요청했습니다. 국군 수도 통합병 인사사회에서 인사계가 한마디로 이슬비 지금 참고인을 국회 청문회장에 조혁 정인과 함께 가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런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사령부에서 허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자, 그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허가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이십니까? 네. 인사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사사령부의 직함 누구십니까? 자, 조혁 대위 쳐다보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답변하세요.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제가 아, 관계없습니다. 적어서 내는 건 안 됩니까? 아, 당연히 해야죠. 자, 이슬비 대위, 그거는 네. 국가기밀사항 아닙니다. 즉각 네. 대답하세요. 인사사령부에 있는 천권주 중령님입니다. 인사사령부에 천권주 중령님. 선권주. 권주 중령님. 천권주 중령. 네, 천권주 중령. 네네. 조혁 대령은 도의는 어디다 허락하셨어요? 인사사령부에 이슬비 대위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국외교육장교한테 요청했습니다. 국외교육장교입니다. 이름은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름을 이쪽에서 밝히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원님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법을
위반했어요. 공가가 명령이 떨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휴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휴가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가로 바꿀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 휴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경진 위원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공가 해당돼? 안 돼. 봐봐. 봐봐. 아, 지금 마이크 좀 더 드려. 어떻게 동행이야 이게? 소환인데. 제가 소환된 거야? 예. 그 인사사령부의 국외 교육 담당 장교랍니다. 그렇게 기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승일 증인. 네. 지금 왜 저 10월 25일 날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었죠? 10월 25일, 네 맞습니다. 예. 25일 날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한국으로 전화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올지 모르니 이것저것 컴퓨터랑 사무실 치워라 이런 전화 있다고 알고 있죠. 자리로 갔어요. 이런저런 컴퓨터 사무실에 치워라 그런 거는 제가 전화 받은 건 없습니다. 증인이 전화를 받은 건 아니지만 네네.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10월 25일 날 전화해서 10월 26일 날 그 다음 날 지금 그 최순실 씨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나온 건 맞잖아요. 그 압수수색 그 부분은 증인은 정확히 모르는 일이다. 저한테 일이다. 준 정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병우 증인. 네. 그 최순실 씨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예.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예. 10월 25일 날. 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그래서 예. 아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칩 망치로 샅샅이 깨부십니다. 예. 이 정보는 최순실에게 누가 건네줬을까요? 전 말지 못합니다. 증인은 모르죠. 예. 민정수석 며칠까지 하셨죠, 증인? 10월 30일날 일요일 날까지 한 것. 10월 30일 날. 예. 그때 당시에 증인이 민정수석이었던 것은 맞네요. 예, 10월 25일 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증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러면 최순실이 검찰에 직통으로 통하는 직통 라인이 있었을까요? 네,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 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모른다. 예.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십니다. 야, 전 최순실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최순실 모르고 예. 어쨌든 제가 이 기흥시시 저희 방에서 직원들은 최순실 씨가 증인 장모 골프장에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최순실은 독일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내일 나올 것을 훤히 알고 한국에 전화해서 컴퓨터 부셔라 하드디스크 망치로 부셔버려라 그래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를 원격으로 내리고 있고 근데 증인은 최순실도 모르고 그 검찰 정보는 어떻게 샜는지도 모르고 증거인멸 같은 거 저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거 누구든지 간에 시키겠습니까?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그 증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보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네.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동구 씨 조사받은 내용 다음날 김필승 씨한테 그대로 토스가 되거든요. 정동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진술을 했다더라 라는 내용이 안종범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우병우 증인 답변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에?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게 그게 답변 자세예요?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의자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자, 아니, 계속하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 내에,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 신문하십시오.